너무도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던 것들이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관심을 쏟으며 어떻게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 공허한 외침은 우리를 지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편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그렇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가 온 건데요. 그렇게 강요되는 에너지 금융. 쉽게 누리던 많은 것들을 지구를 위해 포기해야 할 때가 왔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익숙해져 버린 편리함. 우리의 불편함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와 탄소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까요? 우린 한 번 더 과학에 기대하게 됩니다. 거꾸로 이미 배출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적극적으로 포집을해가지고 연구 저장해주는 이런 기술들인데. 탄소 중립을 이루는 또 다른 방법, 탄소 포집. 이 기술에 우리는 새로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탄소 배출량. 그렇게 지구 탄소 균형의 금이 가기 시작했고 여기에 인간의 욕망이 더해져 지구는 점점 숨쉬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탄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과학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여러 번 카페를 찾고 커피와 차를 마시죠. 고소한 커피향이 가득한 이 카페는 민지 씨의 일터입니다. 여느 카페와 다름없는 듯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에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회용품이 없는 카페. 컵부터 빨대, 냅킨까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카페입니다.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회용 티슈 대신에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그 방향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모든 메뉴가 이제 비건으로 만들어지는 제로웨이스트 겸 비건 카페입니다. 제로웨이스트라고 하는 일상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지 하는 그거를 이제 동네에서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카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포장 손님은 개인용 컵이나 용기를 가져와야 하고요.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이러한 카페 정책에 꽤 익숙한 듯 보이는데요.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구를 지키려는 민지 씨의 고집스러움에 많은 이들이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와 환경, 저탄소 문제의 심각성은 개인에게도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닝아웃을 통해 소비자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인과 자영업자들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눈앞의 이익보다 함께 사는 미래를 생각하는 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지 씨는 제로 웨이스트 카페를 통해 일회용품을 줄이는 일 말고도 일상 속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지 씨의 뒤를 쫓아가 봤더니 여기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와 지렁이를 살피고 있네요. 겨울이긴 하지만 지렁이들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지렁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주기 전에 잘게 부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까지 막을 순 없죠. 민지 씨는 지렁이를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변토를 거름으로 텃밭에 씨앗을 심고 수확하며 자급자족하는 모임도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과 지혜를 나누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민지 씨에게도 환경을 위한 실천적 행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시간을 들여 텀블러를 씻고 음식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급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일상이 되게 바빠졌어요. 하나하나 고집부리면서 쓰지 않고 대체해서 쓰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번거롭긴 하죠.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질이나 비닐 재질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다 석유에서 온 것들이고 그거를 폐기하고 땅에 묻을 때에도 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을 지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를 활용한 환경 보전 실천이 있고요. 개인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자연분해 용품을 사용하는 등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부분들도 있죠.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것들은 점차 환경을 고려해서 만들어지고 우리 또한 거기에 적응하며 친환경적인 삶에 익숙해져가고 있는데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람의 비율은 10% 이상 늘었고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다는 비율도 6.2% 증가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보호 활동인 분리수거조차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죠. 때문에 민지 씨도 나 홀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매거진을 만들어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끼고 있지만 아직 그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일 수 없고 쉽게 변하지 않는 사회에서 탄소 제로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산업활동, 뭐 인권활동에 의해서 많아진 것을 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를 귀결되는 문제인데 환경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생활방식, 산업활동의 방식 같은 것도 개선이 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궁극적인 문제에서 산업발전이 이루어졌을 때의 여러 가지 수단이라는 것들을 한번 되돌리자 하는 문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은데 시절로 돌아가자. 거꾸로 얘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기 전에 농도 수준까지 이렇게 한다면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이미 탄소 배출 문제로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건 거대 기업들입니다.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탄소 중립에 관심이 많아진 만큼 정부는 끊임없이 환경 관련 규제를 내놓고 기준도 강화하고 있죠. 탄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대중도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데요. 기업의 부담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기도 하고요. 결국 이러한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인위적일지라도 분명 변화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산업 구조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일지 모릅니다. 이게 어느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거에 꼭 가야 될 당위성도 있지만 그 실제로 현실적인 특히 그 나라의 여건에 맞게 이게 갈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는 또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화석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쓴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 에너지가 우리가 화석 에너지원을 꼭 써야지만 되는 분야가 또 있는 거예요. 철강, 화력발전, 석탄과 광물, 석유화학과 같은 업종은 탄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 업종은 우리 경제와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이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산업구조에 맞는 탄소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죠. 목적은 단 하나. 탄소 중립, 탄소의 배출과 흡수량을 맞춰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장은 돌아가야 하고 우리는 출퇴근을 위해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탄소의 양을 조절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탄소를 흡수하는 방법 첫 번째, 가장 널리 알려진 건 산림을 조성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자국을 비롯한 개발 도상국에까지 산림 조성을 도우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나무를 심어 산림이 조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것만으로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그 양을 가늠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산림 조성과 같은 자연적 해결과 더불어 우리는 보다 혁신적으로 탄소를 흡수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탄소 포집 기술 개발입니다. 탄소 포집 기술은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막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그 가스들이 대부분 그 화석에너지를 쓰는 화력발전소나 제철소, 시멘트, 석유화학 같은 곳의 그 굴뚝에서부터 그 대부분 많이 발생합니다. CO2를 포집한다는 부분은 이렇게 대규모로 CO2가 나가는 굴뚝에서 대기 중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CO2만 선택적으로 잡아내는 것을 포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2를 잡아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현재 대규모로 사용하기 좋은 방법은 흡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온실가스연구단의 윤여일 박사 연구팀은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가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흡수제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진 흡수제를 개발했습니다. 이 흡수제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가 용액 안으로 저장되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흡수제와 반응하면 깨끗한 공기는 배출되고 이산화탄소는 용액 안으로 흡수됩니다. 탄소를 저장한 흡수제를 별도의 분리시설에서 다시 온도를 높이면 탄소가 분리되어 나오는데요. 이렇게 탄소를 저장하면 공기 중에 배출되지 않고 탄소와 분리된 용액은 다시 탄소를 흡수하는 데 사용되죠. 키오솔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 기술 대비 저렴한 흡수제 원료, 그리고 적은 에너지로 운전한다는 겁니다. 탄소 포집 기술 중 처음으로 녹색 기술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죠. 그래서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연구팀은 키오솔 용액을 기존의 탄소 흡수제와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반응 장치 안에 각각 두 개의 흡수제를 넣었습니다. 흡수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느냐입니다. 또 얼마나 빠르게 흡수와 배출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 수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연구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흡수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흡수제와 비교한 결과인데요. 이산화탄소 포집과 분리 시 소반되는 에너지량은 키오솔의 경우 1톤에 약 2.4기가줄 정도의 스팀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대부분의 기술들은 2.4에서 2.8기가줄 정도의 스팀을 소모하죠. 이처럼 연구팀은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이는 곧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저장된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보내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CCS 기술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동해가스전에 추진 중인 기술로 가스를 채굴하고 난 후 빈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온도, 압력 조절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는 해저에 이산화탄소가 파이프를 통해 바닷속으로 이동하고요. 800m 아래 다공성 지질 구조에 저장됩니다. 주입부터 저장까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운영되죠.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의 타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해 가스전과 같이 고갈된 가스전을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대규모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대수층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현재 CCS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울산 남동쪽에 위치한 동해가스전.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가스전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때문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해저 지층 아래에 있는 대수층인데요. 이곳엔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에 매우 안전한 장소로 평가받고 있죠. 대수층은 현재 우리나라 인근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깊은 대수층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우린 넓고 안전한 이산화탄소 저장고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기술 상용화를 위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우리나라 영해를 조사해왔는데요. 먼저 대수층에 분포하고 있는 암석의 특징에 주목했습니다. 암석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공극을 이용하기 위해서 말이죠. CO2 지중 저장에서는 이제 이 공극 내에 얼마나 많은 CO2를 넣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동글동글한 부분들이 암석 입자가 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공극이라는 영역이 되고요. 여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CO2 지중 저장을 위해서 CO2 가스나 또는 액화된 가스를 여기 주입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공극이란 암석의 구성 성분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빈 공간을 말합니다. 대수층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공극에 물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현재 이 공극에 가득 찬 물을 밀어내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중이죠. 이 연구에는 대수층의 암석을 모사한 샘플이 이용되는데요. 미세한 공극들 사이로 이산화탄소를 밀어넣는 데는 높은 압력, 즉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을 원활하게 밀어낼 수 있어야만 적은 에너지로도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죠.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주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연구원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입과 저장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있겠습니다. 저장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면 활성제와 같은 첨가제를 이용을 해서 주입과 저장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계면 활성제는 비누나 세제 등에 많이 활용돼 우리에게도 친숙한 물질인데요. 이 계면 활성제가 어떻게 이산화탄소의 저장을 돕는다는 걸까요? 액체랑 기체 사이 그 표면 장력이 크면 밀고 나갈 수 있는 정도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표면 장력을 낮춤으로 해서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줄여서 CO2가 더 쉽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물의 표면 장력은 물방울이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게 하는 힘인데요. 계면 활성제가 이 표면 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물방울의 모양이 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 분자의 반발력 또한 작아지기 때문에 공극 사이에서 물방울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 보다 적은 에너지로도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암석 샘플로 확인해 볼까요? 용액이 매우 쉽게 공극 사이로 침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과정을 방사선 장비를 통해 정밀하게 관찰하는데요. 이 연구로 CCS 기술이 보다 넓은 대수층에 적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대수층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꽤 오래전부터 대수층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조사해왔는데요. 지금 국내에서는 서해 군산분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저장소를 찾는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탐해 2호라는 물리 탐사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광역 탐사와 정밀 탐사를 이미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에는 서해 군산 분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장 용량 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탄소 포집 기술은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죠. 탄소를 이용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 현대과학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CS 기술을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CCUS 기술로까지 발전시킨 건데요. 기존에는 땅에 묻혀있는 석유가 그런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그대로 뽑아서 정제해서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 탄소 중립 이슈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와 물을 분해해서 얻은 수소, 이렇게 친환경 원료를 통해서 이러한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액체 연료를 만들려는 기술이 입시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팀은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결합시켜 연료로 재탄생시켰는데요. 물론 그 조건을 찾고 구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이제 약 온도는 230에서 350도 범위, 압력은 10바에서 30바 분위기 조건에서 총매 표면에서 이제 반응을 해서 탄화수소를 생산하고 그 탄화수소를 이제 분별 중류로 해서 이제 E-fuel이라는 연료로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테스트하는 장비입니다. 재생 합성 연료라고도 불리는 E-fuel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 분해로 얻은 수소와 포집된 탄소를 반응시켜 연료를 만드는 건데요. 이 과정을 통해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연료를 생산할 수 있고요. 제작 과정에서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하기 때문에 많이 생산할수록 탄소 농도를 줄일 수 있죠. 반응을 마치고 드디어 병에 담긴 연료. 탄소 중립은 그 기술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연료 또한 포집된 탄소와 물만 사용했기에 탄소 순배출량은 제로입니다. 연료의 활용성은 얼마나 높을까요? 취재진은 연구팀에 연소 실험을 요청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E-fuel에 불을 붙여보는데요.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타오르며 그으름까지 생겨납니다. 간단하지만 E-fuel이 충분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가 널리 보급된다 하더라도 연료를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아직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술은 꼭 필요하죠.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연료를 생산했다 하더라도 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하게 되는 거 아닐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소라면 CO2가 나오는 과정인데 여기서 원료물질 CO2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기 중에 있는 CO2를 포집한다라든지 아니면 생물에서 유래한 CO2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구 순환 시스템 내에 있는 CO2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배출이 돼도 또 잡아서 연료를 만들고 이런 구조가 돼서 지구 탄소 순환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탄소 중립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산화탄소는 자연에 늘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산소로 호흡하는 동물 대부분이 노폐물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대기 중에 배출하죠. 이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소비하며 자연에서 균형을 맞춰왔는데요. 그러나 인류가 화석연료를 발견하면서 땅속에 저장되어 있던 탄소가 공기 중에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포집탄소를 활용해 만든 연료, E-fuel은 이미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 중립 에너지인 거죠. 탄소 포집과 관련한 모든 기술은 여전히 미완성인 부분이 많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죠. 그렇기에 우린 더 큰 꿈도 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아예 사라지게 만드는 꿈 같은 기술을 말이죠. 울산에 위치한 하수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하루에 약 5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약 650여 톤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이곳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가 발생합니다. 울산은 광역 지자체 가운데 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곳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저장 탱크들이 나란히 놓여 있고 내부에는 슬러지를 압축하기 위한 거대한 필터 프레셔도 보이는데요. 시설의 정체를 물어봤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소각을 하고 난 뒤에 그 매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재활용, 탄소 중립 환경에서 재활용을 하는 해서 탄산 칼슘을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생활하수에서 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만드는 자원화 설비. 시설 한편에 이미 생산된 엄청난 양의 탄산칼슘이 보이네요. 쓸모없는 하수가 새로운 자원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곳에서도 CCUS 기술이 실현된 거죠. 합성수지, 제지 분야, 합성섬유, 그리고 페인트, 고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없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매우 친화적인 공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만 있는 CCS에 비해서 여러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측면에서 더 좋은 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탄산칼슘은 기존 방식으로 생산된 탄산칼슘과 구분해 경질 탄산칼슘, PCC라고 부릅니다. PCC는 토목이나 건설, 화학,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화합물로 사용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건축 골재입니다. 탄산칼슘은 석회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는 이미 같은 성질을 갖는 원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시멘트인데요. 이 기업은 시멘트 대신 PCC를 활용해 골재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넘어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고민한 결과물인 셈이죠. 정밀하게 만들어진 경질 탄산 칼슘은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PCC를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무시멘트 결합체와 같이 그 배합을 하여서 시멘트보다 좀 더 높은 강도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PCC 콘크리트는 건축용 콘크리트 블록 또는 콘크리트 철도 침목에 사용된다고 하죠. 완성품을 보고 있자니 머지않아 탄소 중립이 정말 가능한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겨납니다. 그 밖에도 PCC는 다양한 곳에 적용되는데요. 단열재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강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단열 성능을 내고요. 충격과 열에도 강하죠. 또한 물에 뜰 만큼 가벼운 장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CC에 포함된 탄소 성분을 이용해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PCC 제품들은 수명이 길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가장 효율적으로 또 중요한 점은 대량, 가장 대규모로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라 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한번 넣어주고 나면 이것들이 다시 대기로 배출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퍼머넌트 스토리지라고 그래요. 이게 영구적인 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시 말해 PCC 제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탄소를 가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과 건물,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속으로 사라져 다시 대기 중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같은 기술의 상용화는 무엇보다도 기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개인에게서 요구했던 이전의 방식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보다 친환경적인 소비와 삶의 방식을 요구받았던 개개인이 탄소 포집 기술로 인해 더 이상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될 수 있고요. 어쩌면 PCC 기술로 새롭게 만들어진 제품들을 소비하면 할수록 이산화탄소를 더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은 비록 상상일 뿐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산화탄소와 기후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껏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었던 때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높습니다. 아직까진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막대한 개발 비용으로 인해 널리 상용화되기에 부족한 실정이죠. 탈탄소 정책이 가속화되고 연구와 개발이 지속된다면 꿈의 기술이 더 이상 꿈이 아닐 수 있게 되겠죠? 그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이미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탄소 포집 기술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연구개발 속도가 더더욱 더딜 수밖에 없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과 인력 부족,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와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금액적 부담과 복잡한 절차에 선뜻 시작하기 어려운 현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한 기업이 있습니다. 달라진 환경인식에 맞게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에너지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인데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은 물론 정부 규제에 맞게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고요. 또 친환경적인 작업 환경을 원하면 기술적인 자문도 제공해주고 있죠.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그 공장은 스크류 컴프레서를 세 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 압축기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기 압축기를 살펴볼 때 운전 상태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시에 낭비되는 전력이 얼마나 큰지, 효율적으로 사용이 운전이 되고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소모되는 전력이라든가 한 시간 사용량이라든가 정확하게 체크해서 오도록 합시다. 코에 좀 꽂혀가지고 아침에. 기업별 사업 분야와 생산 방식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기업의 에너지 소비 규모와 방식, 설비의 특성까지 검토해야 하는데요. 중견기업들 또한 시대적으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서없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재원과 재화가 유한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좀 도움을 받아서 실용적으로 투자비를 최소화시키고 실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은 기업도 에너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원하는 기업은 무료로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로 교체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죠. 대상 기업이 선정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방문 점검입니다.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대비책이 바뀌는 만큼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데요. 꽤 많은 측정 장비들이 에너지 효율 점검에 동원됩니다. 탄소 중립 기술 컨설팅, 탄소 저감 설계 관련해서 진단을 할 때
현장에 연소가스 분석계라든가 전력 분석계라든가 탄소 중립 진단 장비를 챙겨서 현장에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연소가스 분석계 같은 경우는 보일러에서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배출가스의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되는지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장비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직접 탐지하는 장비까지. 알지 못했던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찾아내고 분석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하기에 그만큼 다양한 장비들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소규모 기업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한다는 건 큰 변화를 감행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로 교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측정된 데이터를 수집해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죠.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대규모 공단. 이곳에 2차 산업 중심의 제조 형태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점검할 곳은 제품 도장을 주로 하는 기업인데요. 녹 방지 또는 디자인을 위해 도료를 고압으로 분사하는 작업이 잦은 곳이죠. 탄소 저감을 위해 많은 변화가 필요한 곳인데요. 복잡한 설비들을 지나 공장 깊숙한 곳을 향해 갑니다. 사실 이곳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전기로부터 얻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미 이전에 에너지 진단을 받은 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한 적이 있죠.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자 좀 더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한다는데요. 진단팀이 도착한 곳은 공장 구석에 위치한 배전반. 얼마 정도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전격 수팩에서 어느 정도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1시간당 소비되는 전력 사용량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장 전력 상황은 설비가 가동될 때와 가동되지 않을 때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에 주목한 진단팀.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진단을 진행한 후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인버터 컴프레셔가 새롭게 도입되고 효율이 낮은 설비를 교체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런 걸 설치하게 되었고요. 만족도는 되게 상당히 높습니다. 컴프레셔 같은 바람을 나오게 하여 도장을 부착시켜주는 그 기계가 예전 거는 인버터라는 제품이 달려있지가 않아서 뭐 100% 다 그 소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인버터가 달려있는 컴프레셔로 교환을 하면서 연간 전력 소모량의 30%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한 700만 원 정도 금액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절약된 재정은 곧 다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공장 증축을 시작한 이 기업은 절약된 에너지 덕분에 고정 비용이 줄어들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죠.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에 기업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는 거죠. 기업이 하나 둘 변화를 시작했고 저탄소 실현이 기업들에게도 더 이상 의무와 책임이 아닌 이익 또한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기업들이 앞다투며 탄소 중립을 실천하게 될 날도 머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희망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기업군과 그 다음에 중소중견 기업에서 최적화 생산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도 줄이고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단순히 이산화탄소 포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그리고 기업의 환경을 지구의 환경을 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참여를 해서 많은 연구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변화는 우리 개인과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규제는 기업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탄소 저감 정책 시행은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서로의 눈치를 살피다 공기 중으로 날아가 지구를 위협하는 탄소.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모두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들의 생산 형태가 엄청난 탄소를 소비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면 그 이익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오겠죠. 그리고 그러한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수 사 먹는 게 쉽지 물을 받아서 먹는 데가 없잖아요. 어디 카페를 들어간다거나 그런 편리한 것들을 이용하고 누리는 것도 우리가 또 살아가는 또 방법이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이거를 너무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 포집 기술은 그 역사가 짧고 높은 비용은 기술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는 걸 믿지 못하고 허황된 꿈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죠. 하지만 탄소 중립을 향한 발걸음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은 보다 구체적이고 미래적입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최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개인에게 요구되었던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죠. 에너지로부터, 탄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고민하고 연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탄소 포집 기술이 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의 책임과 의무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이 오늘날 과학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